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시시각각의 정철준입니다. 요즘 대형마트를 보면요, 이 지역별로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새로운 매장 오픈되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이런 대형마트 한 곳이 문을 열 때마다 동네 슈퍼마켓 몇 곳이 문을 닫는지 아십니까? 최근 한 논문을 보면요, 대형마트 한 곳이 문을 열면 평균 22곳의 동네 슈퍼마켓이 문을 닫고 또 재래시장 신용품 가게 20곳이 문을 닫는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대형마트 때문에 지역 상권이 무너진다는 말, 이 괜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정말 우리 사회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걸까요? 이 상생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 더 치열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상공인 시시각각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최근 몇 년간 창업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국내에도 수많은 창업 지원센터가 열렸습니다. 대다수가 국가지원센터들이고 또 아주 치열한 검증 과정을 거쳐서 지원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사업 아이디가 좀 미진한, 조금 부족한 초기 창업자들을 돕는 민간 인큐베이팅 센터들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김영미 기자. 네, 김영미입니다. 네, 요즘 이런 지원센터들 예비 초기 창업자들에 대한 문턱이 많이 낮췄습니다. 이 소상공인들에게는 각종 교육이나 컨설팅 기회 더 많아진 셈인데요.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현대 아산 나눔재단의 마루180과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의 빅캠프, 네이버를 비롯한 인터넷 기업들이 연합해서 만든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등이 있습니다. 모두 예비 창업자들과 초기 단계 창업자들을 위해서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네. 먼저 현대 아산나눔재단의 마루180에 대해 말씀드리면요, 역삼로 180번지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사무실과 회의실 등 공간을 제공하고 스타트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벤처 캐피탈과 엑셀러레이터 등이 함께 입주한 복합 창업 지원 센터입니다. 예. 특색 있는 점은요, 센터 내 공간을 24시간 내내 계속 오픈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간 지원을 하면서 시간 제한도 없앤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막 창업하려는 사람들 아이디어도 막, 그렇죠, 시시때때로 생겨나고 어려움도 많을 텐데 이렇게 24시간 오픈을 하니까 여러모로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김영미 기자, 이 밖에도요, 은행권에 청년 창업재단, 뭐 창업센터들 많이 눈에 띕니다. 또 이게 은행권에 있는 거니까 뭐 은행, 금융 쪽 창업만 관계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것들 한번 볼까요? 네, 많이들 그런 오해를 하시는데요. 아, 네. 전국 은행연합회 회원들 20개가 만든 비영리 재단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예.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이 주요한 목적입니다. 서울 선릉 부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예비 창업자와 스타트업, 투자자, 각종 지원기관 등이 협업하고 교류하도록 빅캠프를 만들었습니다. 이곳의 특색은 멤버십 형태로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멤버가 되면 공간의 사용과 회원 간의 네트워크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교육 및 멘토링 그리고 컨설팅 기회, 온라인 플랫폼 사용과 투자 인큐베이팅 대상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멤버십의 가입은 장벽이 높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공식 명칭이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입니다.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 이게 이제 이름이니까 지금 창업에 꿈꾸시는 분들 여기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시고요.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각종 네, 멤버십 맞습니다. 형태로 운영돼서 특징도 많습니다. 이 밖에도요, IT 기업, 뭐 네이버를 비롯한 IT 기업 쪽에서도 이 인큐베이팅, 창업 돕는 이런 재단들이 있다고요? 네, 인터넷 기업들이 연합해서 문을 연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서울 케이란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래부가 인터넷 선도 기업과 국내외 투자기관, 창업 보육기관, 관련 협회와 단체, 미디어 등과 함께 유망한 인터넷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민관 협력 네트워크입니다. 예. 네이버와 다음, SK, 카카오 등이 인터넷 선도 기업인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유망한 초기 스타트업과 국내외 투자자를 연결시켜주고요. 해외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곳도 있었네요. 그리고 이제 이 밖에도 또 광화문에 위치한 드림엔터, 또 상암동 본트글로벌,
SK플래닛은 이 서울대학교 SK상생협력센터 쪽에다가 또 이 마련을 했고요. 벤처포트 이런 곳도 있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 또 이 창업을 꿈꾸는 특히 젊은 친구들 이런 곳들이 창업지원센터 많은 관심 갖고요. 충분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미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국 최대 규모의 이마트가 과천 지역에 올해 말 입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천 지역은 서울 사당, 경기도 안양 등 이 주변의 큰 상권들과 연결되어 있어서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분들 고민과 고충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한 내용 과천 상가연합회 임승욱 총무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승욱 총무네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엄승욱 총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고민 지금 많으시겠어요? 일단요,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 과천의 지역 상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이 과천 상권, 다른 지역과 조금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예, 좀 그렇습니다. 예. 과천은 약 인구가 7만으로 그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인구도 그렇고 경제 권역이 작다 보니 대형 유통 편의시설 수요도 적습니다. 예. 과천에는 대형 마트나 종합병원, 영화관, 유흥문화시설도 없습니다. 시민들의 정서가 매우 정적이고 소비시장 역시 크지 않습니다. 네. 상권도 아파트 단지 슈퍼마켓을 중심으로 한 골목형 상권이고 매우 적은 상권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작다 보니까 정치, 경제, 종교, 문화적으로 작은 권역이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힘이 있는 집단이나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과천 전체를 장악할 수 있고 독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하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예. 과천은 문화적으로 인근 도시와의 교류와 소통이 적은 편이고 이런 독점적 외부 힘에 대해 배타적 성향을 가지는 지역적 특성이 존재합니다. 예. 이마트 입점 역시 작은 도시 과천의 특이성과 시민의 소비 문화를 충분히 고려해야 될 사항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엄 총무님, 이 이마트가 예. 이미 과천 지역에 입점을 결정하고 추진 중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있었던 진행 상황들 한번 볼까요? 네, 과천시는 중심 업무 지역에 등록 시장인 제일쇼핑과 세서울플라자 상점가가 있고 예. 그 옆에 육화백화점이 있습니다. 이미요? 네, 육화백화점이 예. 있고 2012년에 이곳 등록 시장을 중심으로 반경 1km 되는 전통 상업 보존 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명선 개발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 스노마드가 몇 년 전부터 육화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그 이랜드 리테일에 임대를 종료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이마트 입점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예. 그 소유자인 스노마드는 육화백화점과 킴스클럽을 내보내고 이곳에 이마트를 입점시키겠다는 것인데요. 예. 작년에 임대 관계에 대해서 긴장감이 드러나더니 이제 금년 5월에, 지난 5월에 스노마드가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이랜드 리테일이 졌습니다. 이로써 다시 이마트 입점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지금 이마트가 입점할 자리가 뉴코아백화점 자리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뉴코아백화점 있었던 게 뉴코아가 이마트로 바뀐 거다. 뭐 굳이 그렇게 소상공인들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만약 의견이 나온다면 우리 총무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 유코아와 이마트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네. 매장의 형태도 다르고요. 판매 물품도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또 유통산업발전법을 보면은 유코아 백화점은 점원이 각 매장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백화점이고요. 예. 이마트는 점원의 도움 없이 창고용으로 판매하는 대형 마트입니다. 예. 뭐 단적으로 표현하면은 하나는 장바구니 소량 판매 방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카트 판매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뉴코아백화점과 킴스클럽은 소량의 물품을 이렇게 선별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이지만 이마트는 창고에서 대량의 물건을 카트에 담아 구매하는 방식이죠. 예. 그러니까 대형 마트는 소비자가 카트를 이용하여 저가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어서요. 대형 마트 이마트 입점은 주변의 교통 혼잡을 가중할 것입니다. 예. 또 해당 건물에 좀 특이성이 있는데요. 해당 건물에서 지금 종교 행사들이 수요일이나 금요일, 일요일이면 이제 발생합니다. 예, 예. 이로 인해서 이제 교통 혼잡이 있는데 이마트가 입점하게 되면 대량 판매와 맞물려서 이런 주차 문제, 교통 혼잡 문제, 또 승강기 이용이라든지 각종 편의시설 이용 등은 더 심각한 문제로 이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총무님, 이건 제 개인적인 이 질문이기도 한데, 예. 앞서 이제 과천 지역의 소비 성향이랄지 지역 주민들의 특성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곳에 굳이 왜 이마트가 입점하려는 걸까요? 이마트는 금년에 그러니까 금년에 6개의 그 개점을 목표로 했는데 네네. 상반기 중에 한 개도 개점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권역 그 소비 시장이 작더라도 과천으로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아. 근데 이 주변에 안양 이마트가 있다면서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가깝잖아요. 안양 이마트 뭐 과천 이마트. 이렇게 되면은 뭐 이게 업무 이마트끼리도 서로가 서로의 어떤 매출을 갉아먹는 그런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예, 결국은 뭐 과천에 이마트가 입점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던 그 고객들을 과천점으로 끌어들이는 것에 지나지 않겠죠. 예. 그렇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마트가 과천에 들어오게 되면 현재도 교통 혼잡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제 이마트가 들어서게 되면 주차난 교통난 이런 것들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고요. 예. 또 과천 지역의 그 소비 문화가 변화돼서 지역 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뭐 그 대기업 중심으로 가는 어떤 경제 주체 종속될 우려도 크고요. 또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결과적으로 지역 경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현재 이 과천 지역 주민들의 소비 성향은 아직도 좀 소상공인과 이런 쪽에 많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고 이제 좀 이마트 간다 그러면 안양 이마트를 가고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과천에 또 이마트가 세워지게 되면은 또 많이 소비 패턴이 바뀔 것이고 또 지역의 상권들, 소상공인들 더 어려움 커질 것 같습니다. 뭐 거의 명확한데 어떻게 대응하게 됩니까?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그 과천의 제일쇼핑하고 세서울플라자는 상점과 형태로 되어 있는 등록시장입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1km는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 또 상생발전협의회를 거쳐야 이마트 같은 대규모 점포가 입점할 수 있는데요. 예. 이마트가 이제 또 입점하기 위해서는 대수원 허가라는 절차를 또 밟아야 되고요. 근데 이제 해당 건축물에 건축법 위반 사항이 있어서 현재 과천시청이 그 이마트에게 그 대수원 허가를 내주면은 그 자체가 불법이라든지 특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현재 이마트 입점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과천시청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고요. 건축법이라든지 유통산업발전법, 뭐 SSM 규제법 등 이런 법률과 과천 시민 그 과천의 현실들을 고려한다면 이마트 입점은 이제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요? 또, 예. 예. 또 그리고 또 이제 그 과천 이마트 입점 처지 공동대책위원회라고요. 여기는 이제 전국 상인연합회라든지 경기도 상인연합회, 골목상권 살리기 소비자연맹 이런 단체들과 연대해서요 시민들과 상인들에게 이마트 등과 같은 대기업 입점이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것이고요. 네. 과천시청하고 또 관련 업체들에게는 법률 절차를 준수하도록 계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총무님 법률 예. 절차 법적으로만 보면은 이마트 입점은 힘든 상황이네요. 네, 현실적으로는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아. 상태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려하시는 거는 또 다른 이면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벌어지는 일들 저희 소상공인 시시각각에 또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계속 연락 주시면은 저희도 또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과천상가연합회 엄승욱 총무였습니다. 이태원은 세계 각국의 요리가 다 이제 그 몰려있는 그런 곳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수제버거 또 전문점도 많이 있고 그런데 제가 뭐 가격이나 맛으로서 충분히 이제 수제버거 전문점들과 경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제 그 이태원에 창업을 하게 된 계기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슬로건이 프리미엄 홈메이드 버거라고 그래서 저희들은 좀 그 건강하고 그 위생적인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 이제 가족한테 먹일 수 있는 그런 버거를 만든다는 자부심으로 그렇게 이제 손님들한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이태원점 뿐만이 아니라 계속 그 2호점, 3호점 계속 쭉 좀 해나가서 어떤 그 외식 사업계의 어떤 한 획을 좀 긋고 싶은 그런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이 80만 세대를 넘었고요. 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 1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많은 다문화 가정이 우리 사회에 있지만 정작 다문화 가정과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경상북도 청도군 오일장에서는 이런 다문화 가정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청도군청 여성청소년과 이정숙 계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정숙 계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청도군 오일장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뭐 자녀들 혹은 이 세대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다고요. 어떤 행사입니까?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청도군에서는 청도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그 장날에 맞춰서 다문화 음식 시식과 문화 체험을 통해서 다문화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오이소, 보이소, 더이소, 맛있데이라는 다문화 먹거리 여행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다 긴 명칭입니까? 네. 예, 오이소, 보이소, 보이소, 더이소, 맛있데이. 더이소. 예, 경상도 사투리, 예. 예, 경상도 사투리로. 예. 예. 네. 아, 좋네요. 예. 예. 네. 예, 여기서 예. 이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중국 등의 그 다문화 전통 음식 맛보기와 그 다문화 문화예술 공연과 그 다문화 전통 악기 전시와 그 체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서 뿐만 아니라 그 노래 자랑과 행운권 추첨, 그 가족 사진 콘테스트 전시 및 시상 등 다양한 행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 핵심이 네. 보니까 이 행사도 다양하지만은 먹거리 네. 여행, 이게 거의 그쵸? 키포인트 같습니다. 이게 네. 먹거리가 많으면 이 상대방 네. 다문화를 이해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인가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그 다문화 먹거리 여행 이 행사를 이제 특별히 준비하게 되는 이유는 네. 우리 사회 이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예. 그 아직까지도 그 다문화 이민 여성이나 이주 노동자에 대한 그 차별이나 인식이 아직까지 많은 편견으로 존재하고 있어서 이런 편견을 깨기 위해서 무엇보다 이제 우리 다문화 가족과 지역 주민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그리고 다문화 가정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다문화 예. 먹거리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네. 이런 음식들 좀 소개되면은 가까워지는 네. 친밀감 느껴지십니까? 네, 그 사람들이 처음에 이게 이제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이 되게 많았었는데 네. 그 행사 때 그 다문화 그 가정 그 다문화에 대한 그 짜조나 그 짜란 살국수 이런 코코넛 음식을 같이 준비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 오신 손님들도 이제 음식 그 조리 과정도 지켜보고 네. 그리고 또 그 조리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간단하고 또 주변에서 쉽게 이제 재료를 구할 수 있다 보니까 네네. 집에서도 해먹은 과정이 이제 많아졌다 하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외국 음식이라고 하면 향신료 냄새나 그 여러 가지 고정관념이 있어서 쉽게 접근하지 못했는데 네. 이번 다문화 행사를 통해서 이제 이 지역 주민들이 그런 다문화에 대한 고정관념도 많이 없애고 네. 우리 한국과 타국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다문화 가정과의 소통의 장 전통시장에도 또 발전이 될 것 같고요. 다문화 가정의 식구들도 더 좋아할 것 같은데 이런 행사 좀 더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네. 또 행사 일정 남아있을 것도 같고요. 또 다른 계획도 있을 것 같은데 소개 좀 네.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청도군에서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라고 했습니다. 거기 센터와 저희 청도군청, 그다음 청도 간내에 있는 시장 상인회가 이 행사를 같이 진행합니다. 6월 14일 토요일 날 저희들 오후 2시에 청도시장 새벽 장터를 시작으로 해서 6월 21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풍각시장 고추 공판장에서 이미 열었었고요. 2회가 열렸네요, 벌써. 네, 2회가 열렸습니다. 예, 또 이제 7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동곡시장 주차장에서 또 이미 한 차례 더 열렸고요. 네, 예. 또 마지막은 언제 있습니까? 네, 7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청도시장 새벽 장터에서 이제 열리면 총 4회간 이제 청도 5일장에서 열리는 겁니다. 예. 네. 네. 7월 19일 행사에는 이제 베트남이 네. 테마가 됩니까? 저희 이제 다문화 가정이 제일 많은 게 베트남입니다. 아, 예. 네, 아무래도 이제 베트남 음식이 더 추가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네. 이런 행사 더 네. 많이 또 확산해 예.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도군청 여성청소년과 이정숙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강원도 영월군이 오는 25일까지 기업인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규제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현장 방문을 실시합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기업인 및 소상공인이 겪는 불합리적인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인데요. 방문 의견 청취 후 도출된 과제는 내부 법규 검토 과정을 거친 후 해당 부처에 보고하거나 자체 개정 과정을 거쳐 개선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연천군이 이달부터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연천역 앞과 로아스 거리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차 없는 연천 문화의 거리 놀이 한마당을 운영합니다. 인구 감소와 경원선 열차 감축 등으로 침체된 지역 분위기를 전환하고 주변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인데요. 연천역 앞에서 태양 연립 사거리까지 300m에 이르는 도로에 무대와 객석을 설치하고 지역 특산물을 소개하는 장터와 공연, 연극, 음악 등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하반기 저금리 자금 융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규모는 총 36억 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는데요. 강서구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상공인이 대상공인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 소상공인 시시각각은 계속됩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